고대 형이상학의 원형을 수립한 불멸의 현인 플라톤, 중세 신학의 완성도를 결정지은 신학대전의 저자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의 문이 열렸을 때 군사학, 공학, 미학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재능을 고루미쳤던 종합 천재형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 현대물리학의 시작을 알린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르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네 명의 인물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지성이자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도 애초에는 자기가 살았던 각기의 시공 속에서 희로애락이 갈마드는 그 인생의 질곡을 지켜보았을 것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형식 속에서 그 나름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삶을 살았던 그런 필부의 다름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이들은 자기에게 잠재된 그 능력을 각고의 노력으로 끌어내어 최고도로 발휘한 결과로 범인의 지평 위로 솟구쳐 오르는 천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역량에 경도되어서 그의 업적을 흠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와 달리 그 개인의 실존적 노력 여부 말고 외려 그의 외부적 시대 조건,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익명의 담론에 주목하면서 결국 천재라는 것도 이 담론이 나타낸 하나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던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셸 푸코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철학적 사유를 소위 구조주의라고 하는데요. 푸코는 정작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큰 불만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볼 때는 그의 철학이 심장을 가진 인간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며 외려 그 바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삶의 외부적 조건인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주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특히 유럽의 현대 철학 분야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간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려했던 사상가들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려했던 사상가들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바로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미셸 푸코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지난 푸코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푸코 철학의 기본 특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소개해 드릴 것이며, 다음으로 이러한 특징의 기초에 있는 그의 저서 말과 사물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 함께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푸코가 남겨놓은 수많은 저작물들 중 그를 출세시킨 결정적 작품이 바로 말과 사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 책은 모닝빵처럼 팔려나갔다 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책의 내용의 저변에 흐르는 철학적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푸코의 철학을 논할 때마다 흔히 만나게 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담론, 에피스테메, 고고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려워서 그의 철학에 잘 접근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 각 시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기 단절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자, 나폴레옹도 아시죠? 그가 황제로 즉위한 해가 1804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기 전이었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어요. 이 사건은 당시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특권층들이 전체 국토 면적의 약 40%를 독차지한 채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느꼈던 제3신분 사람들이 쏟아낸 불만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프랑스에서는 왕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세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정부 형태가 아니었고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체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왕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니까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프랑스의 민중혁명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저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변 국가의 왕들과 귀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뭉쳐서 프랑스의 시민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시민정부를 무력으로 밀어내고 프랑스에 다시 왕을 앉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왕을 중심으로 특권층이 지배하는 유럽 전체의 질서에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사방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죠. 그는 포병 장교 출신으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결국 이러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유럽에 전파해야 한다며 전쟁을 통해 이곳저곳을 정복하고 다녔으며 이런 권세를 활용해 그 자신이 결국 황제까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은 시민정부 성립의 원인이 되며 유럽 주변국들이 공격해오는 사건은 그 원인의 결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역사의 한 부분을 인과관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먼 옛날의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도 인과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셸 푸코는 이러한 역사적 연구 방식, 즉 인과관계로 그 전체 흐름을 연결지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전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와 관련된 두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념물과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연속적인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문헌을 뜻하고요. 기념물이란 역사가 인과관계를 맺으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속의 지층이 시기별로 서로 다르듯이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인 역사의 개별적인 그 지층 속을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이의 문헌이 바로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셸 푸코가 보고 있는 역사의 불연속적인 단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양의 역사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17에서 18세기에 해당하는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를 흐르고 있는 근현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앞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까지의 흐름을 인과관계로 연결지어서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에 사실 우리는 매우 익숙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푸코가 볼 때는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는 서로 전혀 다른 시대이고 관련도 없으며 르네상스 시대가 원인이 되어서 고전주의 시대가 그 결과로 도래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에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각 세 시기는 서로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또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표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표는요 제가 만든 것이지만 미셸 푸코 철학 전체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표랍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도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역사학자는 주어진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내용들에서 최대한 인과관계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하여 연속적인 선을 그리잖아요. 하지만 고고학자는 서로 다른 시대의 지층 속에 숨겨져 있는 유물들을 찾아내려고 했었죠. 그처럼 미셸 푸코도 각기 다른 시대의 불연속적인 이 지층을 바라보면서 그 지층 속에 숨겨진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가 가능했던 조건, 그 시대 인간이 추구했던 지적 사고의 원리, 즉 그 시대 인간이 했던 생각의 무의식적 지반이 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땅속에 숨겨진 유물을 찾아내는 고고학자처럼 자신도 각 시대의 역사적 지평 속에 숨겨진 인식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을 고고학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게임 다 아시죠? 이 게임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들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그 규칙은 이 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떠한 시대를 살 때 그 시대 속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생각 문법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철학 개념은 바로 담론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언어, 과학, 법과 제도, 문학 및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놓은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묶어서 부르는 이 담론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특정 개인이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익명의 대중이 만드는 걸까요? 네, 이것은 철저히 익명의 것.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수많은 이들의 언표, 즉 말해진 것들이 누적된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담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까 체스 게임의 규칙 같은 것인데 이를 후코는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담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핵심 개념이죠. 담론은 그 출처도 그 기원도 어느 곳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 시대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론의 소산으로 나온 게 바로 에피스테메인데 이것은 특정 시대마다 작용하는 지식의 구성 원리이며 앞서 든 예시처럼 게임의 규칙과 비슷한 성질을 가졌고 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닮음이라고 하는 에피스테메가 작용했다고 주장을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인간은 세상을 이해할 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듯 해도 사실은 그 시기의 닮음에 대한 에피스테메의 영향을 받아서 이해하고 지식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가령 호두는 뇌와 닮았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호두는 뇌에 좋은 음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닮음의 에피스테메는 고전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새로이 담론의 소산으로 표상의 에피스테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 지식의 구성 원리를 표상의 에피스테메에 따라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근현대 시기가 도래하면서는 이 표상의 에피스테메는 또 사라지고 이제는 시간 속에서 그 삶의 유한함을 느끼며 혁명을 부르짖는 역사적 주체, 즉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간의 에피스테메에 따라서 이 시대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이 구성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아까 보셨던 그 표를 다시 보시면 역사는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흐른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서로 단절되는 고유의 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단절된 지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시대마다의 에피스테메를 고고학자처럼 찾아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후코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이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 대강은 이해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셸 후코의 흥행작 휴가를 간 사람들의 가방 속에도 한 권씩은 들어있었다는 그 유명한 책 말과 사물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담론의 에피스테메를 찾아내고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인문과학의 고고학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찾아낸 그 에피스테메에 대한 이야기를 풀이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에피스테메는 인간이 사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규칙 같은 것으로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에피스테메는 시대마다 그 성격을 달리하며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출처는 담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론의 출처는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저 익명의 대중들이 쏟아낸 수많은 언표들의 축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책 말과 사물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16세기의 그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17, 18세기의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를 관통한 근현대의 시대 이렇게 3분의 1 시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푸코 철학의 거대한 두 흐름, 그러니까 그 한 줄기는 비판으로서의 역사 철학이고요. 또 한 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조주의적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구조주의적 고고학의 흐름 속에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고 푸코 철학에서 이제 또 유명한 책들,
그러니까 특수사를 다루는 책들 있죠. 광기의 역사, 뭐 감옥의 역사, 성욕의 역사 등등 이런 것들은 고고학적 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비판으로서의 역사 철학을 펼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그의 방대한 철학 체계 속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책과 지식의 고고학 이 두 권을 먼저 읽으시고 그의 역사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푸코 철학의 특징,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의 철학적 특징을 논할 때는 지금 소개한 내용 말고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양의 것들을 소개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말과 사물이라는 이 책과 관련된 주제에 맞춰서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좀 나머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닮음의 에피스테메가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책 제목을 좀 보자고요. 말과 사물. 그러니까 이 시기 사람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 즉 언어를 자의적 기호 체계로 보지 않았고 세계의 모습과 닮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말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서로 닮았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생각과 주술적인 생각도 서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닮음의 관계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언을 많이 하는 것을 박식한 것, 즉 지식이 많은 것으로 관주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언과 합리적 인식이 하나의 눈 뭉치처럼 뭉쳐져 있던 이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과 동시에 이 시기가 끝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그 유명한 책 돈키호테라고 푸코는 꼽았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죠.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광적이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읽은 책 내용과 세계의 내용이 닮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르네상스의 시대가 끝나고 고전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왜냐하면 새로이 도래한 고전주의 시대에서는 말과 사물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 식물을 동물처럼 머리, 상체, 하체로 인식하던 그 인식, 즉 닮음의 에피스테메가 사라지면서 오로지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로 분류해서 인식하는 수학적인 표상의 에피스테메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기의 말, 즉 언어는 르네상스 시대와 달리 사물을 닮음의 표시로 쓰지 않고 그 사물을 표상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상의 에피스테메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본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방대한 양의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간결하게 하는 게 목표니까 좀 생략을 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많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전에 칸트 강의할 때 이 오해를 특별히 잘 풀이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철학에서 참 중요한 말 중 하나인데 어떤 대상을 우리의 의식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재현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촬영해 놓은 재현물이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외부에 있는 객관적 사물들이 표상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상의 에피스테메는 달리 표현해서 재현의 에피스테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전주의 시대의 표상은 과연 어떤 성격의 표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편적 수학의 방식에 따른 표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기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 보편적 질서는 수학적인 방식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들을 배열하고 위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의 존재 분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분류표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표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시기의 인간은 세계를 표상의 에피스테메로 이해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보편 수학에 따라 질서 지어지며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질서 지워진 표상체계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존재들을 못 본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인간, 즉 숨 쉬고 있고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으며 세상사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그 인간, 시간의 유한성 속에서 언제 나의 삶이 끝날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바로 그 인간이 표상체계 속에 들어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편 수학적 방법에 기초한 분류 표상체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표상된 것으로서의 인간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작 시녀들이라는 그림이며 이 미술 작품에 대한 푸코의 철학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강의 다 보신 후에 꼭 챙겨보실 것을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하는 인간의 시대, 즉 역사적 인간의 시대인 19세기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시와 통시에 대한 어휘를 여기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공시라는 것은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이제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통시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고전주의 시대의 표상의 에피스테메는 그 특징이 공간적이라는 것인데 수학적 질서에 따라 분류된 표상체계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죠. 이런 것을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저물고 19세기부터 서서히 인간이 형성한 담론 속에서는 통시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푸코는 분석했어요. 가령 고전주의 시대에는 일반 문법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말이 인간 생각의 표상이라는 에피스테메에 근거한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 지역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의 시간 변천사와 관계없이 언어를 표상의 기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통된 점이 있다고 보는 그런 언어학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인 일반 문법은 고전주의 시대가 끝나고 근현대 시기부터 언어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변형됩니다. 역사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즉 언어학도 공시적 성격에서 통시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학에서도 또 생물학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시기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면서 인과관계로 그것을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그런 인식의 원리인 에피스테메가 나타났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에피스테메에 입각해서 세계를 이해하며 말과 사물의 관계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의 초반부에서 만났던 나폴레옹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에게는 그의 황제 등극까지의 이 과정이 인과론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푸코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이해 방식 자체가 마치 체스게임 속 말들이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역사의 에피스테메에 따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에 등장한 개념 중 중심 개념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말까지 이 인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역사적 변화의 주체로서 노동의 생산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이며 바로 그 인간이란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푸코가 볼 때 인간이란 개념이 주체로 등장한 것은 서양사에서 지극히 최근의 일이며 길게 잡아야 약 200년 정도 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 인간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하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의 집합체를 우리는 담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담론 속에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법률 제도를 포함하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담론 속에서 에피스테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에피스테메란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의 규칙처럼 인간이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원리를 제공하며 한 문화의 조직이 일어나는 가능 조건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푸코 철학에서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 말과 사물에서는 이 에피스테메라는 어휘가 총 51회 등장하고 있으며
최초로 이 오해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책에서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이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의 바깥에 놓여있는 것들, 가령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자신의 개인 상상력에 의해 책을 쓰는 것 같아도 그 외부에 있는 수많은 담론의 내용들의 영향을 받아서 상상하고 글을 쓴 거라는 거죠. 따라서 푸코는 그 소설가의 개인 영향보다는 그 소설가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철학적 중심 주제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피스테메를 발견하기 위해 그 시대의 담론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문헌 자료들, 그 방대한 양의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경제, 법률을 포함하면서도 의학, 뭐 민간의 구전설화 등등 온갖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에 넣어두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가 읽었던 도서 물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시대의 담론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뽑아내죠. 그게 에피스테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발굴해낸다고 해서 자신의 이런 연구 방법론을 고고학이라고 불렀으며 이 연구에 따라 그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현대라는 세 시기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흐른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단절된 지층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고 사라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단절된 것으로 보는 사고 방식은 푸코 이전에 가스통 바슐라르가 했던 것인데 이런 사고에 푸코가 영향을 받았던 거죠. 어쨌든 그는 이렇게 해서 각 시대마다의 에피스테메를 발견해냅니다. 닮음, 표상, 역사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장한 이런 내용은 그 시대마다의 담론, 즉 수많은 문헌 자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런 분석이 매우 놀랍고 또 날카로운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에피스테메는 그 특성상 결국 인간이라는 개념 또한 지워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셸 푸코의 말과 삶을 제일 마지막 챕터인 결론에 대신하여에서 그는 이와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놓았죠. 지난 강의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의 이 예언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